신생아의 조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의 미국 내첫 감염 전파 사례가 나왔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.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보건국은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다녀온 방문객과 성관계한 한 주민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가 아닌 성접촉으로 감염된 이 환자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동안 미국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보고됐지만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현지에서 감염된 것이었으며 미국 내 전파는 처음입니다.